저랑 강남 매장에 와 있는데 보이세요? 제가 있어요. 제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다른 제가 있어요. 채널 에뛰드레이로 짜잔. 그리고 여기도 아 이거 하나 집에 내가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방 만나요. 열심히 일하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용세입니다. 선생님도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구매하러 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알바 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은 이 바이오도마 센시비오 토너 제품을 듬뿍 적셔서 닦아내줄게요. 아, 제가 사실 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진짜 새벽에 너무 떨려가지고 아침 8시인가 자고 지금이 11시쯤이거든요. 너무 떨렸어요, 진짜. 저는 항상 근데 이런 날 때마다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커피도 안 먹었는데 왜 그러지? 한번 달아서. 이 제품은 완전 물이에요, 그냥 물. 물에 진짜 한 스킨 50% 타놓은 것 같은? 유난히 물처럼 느껴지는 게 되게 심한 제품인데 그래서 가볍게 바르기에도 좋고 근데 또 막 물처럼 수분감이 없진 않고 물을 이렇게 딱 바르면은 얼굴에서 날아가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되게 웃긴다. 물처럼 수분감이 없진 않대. 물이 제일 수분감이 원래 많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냥 물보다는 스킨처럼 보습이나 뭐 이런 거는 살짝 되지만 유난히 막 따를 때나 화장솜에 적시면은 되게 물처럼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록스당의 아쿠아 레오트레 울트라 서스트 펀치 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보이나? 진짜 물 알갱이 같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아쿠아스럽게 청량하고요. 되게 가볍고요. 수분감도 넘치는 그런 제품이에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클리니크의 그 분홍 수분 크림 있잖아요. 핑크 수분 크림.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근데 핑크 수분 크림은 젤과 되게 촉촉한 수분 크림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진짜 약간 젤리를 으깨놔서 물에 약간 희석을 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뭉치가 물에 뜯은 이 선크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짜 딱 햇볕이 가장 심할 때 밖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라줄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뭔가를 항상 흡수시킬 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이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가? 지금 딱 렌즈를 끼고 밖에 베란다 쪽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더 힘이 났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사실 비가 와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씨가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더 나오기 쉽지 않을까요? 오늘 이게 막 유료 광고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에뛰드 하우스에 알바를 하러 가는 거니까 저의 애정템인 애니 쿠션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에뛰드에서 당첨되신 분들 그 기프트 박스 만든다고 에뛰드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5만원 정도 골라서 구성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골랐던 제품이에요. 커버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만큼 제형이 얇아서
이렇게 1차적인 파운데이션으로 깔아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 써서 다 쓴 거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외곽에 있는 거를 탈탈 털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에뛰드에서 뷰티즌을 뽑아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조의 1등이신 분인 윤세님과 이렇게 1일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예전에도 윤세님 영상을 봐왔어가지고 그렇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나만 안 어색해. 좀 새 걸 뜯어야 되나? 너무 시원시원하게 나오지가 않는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안에는 리퀴드 컨실러 처리해줄 거니까 바깥쪽만 좀 얇게 깔아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좀 지극정성인 날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오 단발 같다. 그죠? 단발 같죠? 하나하나 잡티도 가려줄 거여가지고 안 무너지고 얇게 발리고 이게 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뛰드 애니쿠션이 애니쿠션 맞나? 모닝광 쿠션 그죠? 이게 촉촉해요. 근데 촉촉한 거에 비해서 막 광이 엄청나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피부 위에서 되게 편안하고 촉촉하거든요. 그 다음은 나스의 이 리퀴드 컨실러. 저는 바닐라하고 커스터드를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보면 여기 얼굴 안쪽을 커버해주면서 얇게 펼쳐줄게요. 사실 오늘 매트한 파운데이션 베이스를 바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까 그 수분 크림이 조금 끈적임이 있고 그렇게 막 물광물광한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물론 속은 촉촉하지만 그렇게 물광물광한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매트 베이스를 사용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오늘 광이 나 보이진 않아요. 저는 사실 이런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촉촉해 보이는 표현을 선호하지 않아서 항상 이런 날은 매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매트한 표현을 도와주는 퍼프로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에뛰드하우스의 빅커버 컨실러. 이게 리퀴드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리퀴드도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리퀴드가. 그죠? 오늘은 정말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가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 다시 한번 앞으로. 그리고 이제 파우더. 이것도 정말 많이 사용을 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피부를 매트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은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눈두덩이, 눈썹, 여기 눈 밑에. 제가 사실 에뛰드 이 뷰티즌 멘토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알려줄 뭔가가 되나 싶어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니고 이번 2018년의 저의 목표이자 이게 19년까지 갈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되게 원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도전이니까 너무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이러다가 막상 강연하러 갈 날짜가 되고 이러면은 되게 무서워요. 막 아, 가서 무슨 말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질문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거 아나스타샤 브로우비즈 다크브라운을 정말 잘 쓰잖아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찾고 싶은데 나 그거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 오늘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쟁여놨던 제품들을 꺼내볼게요. 이게 집에 진짜 대청소 한번 하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참으려고 했는데 오늘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날이라 그냥 새 걸 뜯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브로우 제품을 진짜 빨리빨리 쓰시던데 저는 되게 안 닳더라고요. 섀도우는 오늘 로라메르시에의 프레쉬 진저, 이것도 제가 기본 음영 컬러로 되게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언더도 표현해줄게요. 오늘 제가 이미 옷이 정해져 있어요. 에뛰드에서 분홍색 앞치마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분홍색 앞치마에는 제일 그냥 흰색 옷이나 아니면은 약간 베이지기가 섞인 미색의 옷이 나을 것 같아서 이미 위에 그냥 되게 심플한 흰 니트를 결정해놨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치마도 약간 7부 정도의 치마를 입을 거기 때문에 뭐라 보여야 되지? 되게 좀 청순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 다음은 이 아르데코의 380 컬러. 이게 가루날림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얹혀주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만의 그 진짜 특이한 독특한 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이 색의 대체품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고 있는데 어쨌든 컬러랑 펄감이랑 이런 건 되게 예뻐요. 펄감이 섀도우에 섞여서 나는 펄감이 아니라 무펄에 섀도우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펄감을 차르르 한번 흙 뿌려놓은 느낌?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에뛰드 화레트 만들어놨던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새벽꽃시장이라는 컬러를 사용해서 너무 오렌지빛인 이 컬러를 살짝 중화시켜줄게요. 이 경선 브러쉬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못 찾다가 이번에 찾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뷰러. 근데 저번에 영상 댓글 보니까 뷰러 좀 닦아야겠다고 댓글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닦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해줬고 오늘은 이 리퀴드 라이너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디올의 디올 쇼모노 798 되게 짙은 컬러거든요. 이걸로 쌍꺼풀 안쪽에 음영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지금은 아주 살짝 음영감이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맥의 오쏘 길티라는 글리터 제품. 눈두덩이 중간에만 살짝 글리터를 올려줄게요. 이 에뛰드하우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플레이 101 펜슬 49번. 오늘은 그냥 일자로만 쉽게 빼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리퀴드 라이너를 브러쉬에 묻혀서 꼬리의 끝부분만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라이너도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이 라이너가 아니라 이 라이너 브러쉬도.
그리고 에뛰드하우스의 진짜 유명한 풀픽스. 뭐니? 에뛰드하우스 미러홀릭 리퀴드 아이즈 연봉으로. 그 다음에 마스카라. 오늘 뭔가 렌즈를 바꿔 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쉐딩을 사용해서 오늘의 블러셔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이 골드러쉬. 골드러쉬가 제가 그 다음 보여드릴 블러셔보다 색감이 조금 더 연해요. 그래서 퐁실퐁실 블러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샤넬의 트위드 코랄. 제가 굉장히 한때 좋아했던 색인데 컬러거든요. 이거를 안쪽에만 살짝살짝 올려줄게요. 오늘의 립은 이 어딕션 립크레용 데이트 립 정리를 먼저 해주고 이 에뛰드의 매트 시크 립라커 몇 호야 이게? 상크마조이 자몽. 이거를 입술 안쪽에만 살짝. 저는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요. 그냥 흰색 니트예요. 목걸이를 하면 될 것 같고 치마는 이런 스타일로 된 7부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이거 작년 여름에 딱 한 번 신었던 것 같은데 이 빨간색 구찌 신발을 신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시커를 단정하게 넣어줄 거여서 위에는 쭉쭉 펴주고요. 자,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최근에 이렇게 길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하긴 최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좀 단정하게 펴졌고 그 다음은 이 봉고데기 이 끝에를 이렇게 이렇게 말렸죠? 그럼 저는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우리는 몇 분 뒤에 만나요? 안녕!